그 하태경입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장영화 위원장님, 바른미래당의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 운수미 진실 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님이시고 아마 조만간 이제 다시 위원장님 정식으로 임명받게 될 텐데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새로 발표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잘 좀 관심 가지시고 많이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영화입니다. 상시적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무시하는 이재명 지사는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범죄 행위 의혹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또 저지른 데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접수증이고요. 네, 접수증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고발장 표지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2년 동안 SBS 서울방송에 2억 5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번이나 광고에 직접 출연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1천여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자신을 홍보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도 단순히 성남시정의 홍보일 뿐이라고 거짓말로 강변하더니 이번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중파 방송에 방송 광고까지 하면서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그 광고에 직접 출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검사를 사칭하여 구속되었었고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이며 확인 업무를 표절로 취득한 석사 학위가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고소고발돼서 조사 중인 사건을 열거해보면 첫째, 친형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죄,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 배우 김부선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 그와 관련된 명예훼손죄, 김부선 배우의 내용증명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조폭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주진우 기자 통화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성남시 제1공단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성남시 공무원들 SNS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그와 관련된 직권남용죄,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죄, 그 중에서 네이버 관련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고발해서 수사 중이고요. 소위 해경공 김씨 트위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직접 피고발인은 부인 김혜경 씨죠. 명예훼손죄, 그와 관련된 명예훼손죄, 그것도 직접적인 피고발인은 부인 김혜경 씨죠. 그 다음에 15번째로 일베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등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는 15개나 이릅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15개에 더하여 추가로 공중파 방송 광고 출연이 드러나서 추가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수사하고 말 것도 없이 곧바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만큼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형 이재선 부부 관련 명예훼손 때, 공약 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공표 때, 성남시 서울사무소 관련 횡령죄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추가 고발이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혐의 사실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받으려면 경기도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과 태도에 비춰보면 이재명 지사는 도정에만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죄 중에 범죄인, 범죄인 중에 범죄인, 그야말로 중범죄자인 이재명 지사는 석고 대죄하는 의미로 당장 도지사를 사퇴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경기도정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이재명 지사에게 속은 경기도민들과 온 국민들의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기자회견 내인 핵심 자료를 뒤에 첨부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성남시가 성남시 공보관실에서 이기 시의원에게 제출한 SBS 관련 광고비 집행 내역 2억 5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 구체적인 내역이고요.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SBS 광고에 직접 출연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언론에 나눠드린 보도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가 지금 언론 홍보비로 광고비로 약 97억 원 정도 썼다는 내용을 이기인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입니다. 아, 트위터에 올린 자료군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지사의 확정된 정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홍보 자료로 나눈 부분을 제가 좀 카피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그야말로 그 기왕에 확정된 정과도 여러 개지만 지금 수사받는 혐의가 범죄 혐의가 15개나 되고 제가 고발한 본인이 고발한 것과 16개째입니다. 앞으로 추가 고발될 것이 적어도 몇 개는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느 공직자가 이렇게 그 16개나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고발될 것이 있는 이런 도지사가 도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즉시 도지사를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경기도민들과 국민에 대한 마땅한 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 은수미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 장영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